스마일 꽃보다 달깁니다. 아, 오늘은 저희 스퍼클론 성장기 이렇게 많이 컸어요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저께 제가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저 뚜껑이 덜컹덜컹 거려갖고 저 옆에 지퍼를 열어주면 그게 좀 덜하거든요. 바람이 옆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가 이제 화분을 많이 좀 어저께 요 아이랑 같이 심어줬던 블랙 맘바를 여기 위에 얼굴을 이렇게 화분에 쏟아져갖고 얘를 보게 됐어요. 근데 많이 컸더라고요. 그래서 스퍼클론이 너무 많이 커갖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릴까 해서 이렇게 뿌리 내릴 때 또 예쁜 눈으로 아 저렇게 하면 뿌리를 잘 내리는구나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하면 뿌리 애들 내리기도 전에 애들이 죽겠구나 하시고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알죠 왜 모르겠었는데 저도 뭐 이게 뭐 단기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 내리세요가 아니라 10년 동안 이제 저도 유튜브 하기 전에는 다육이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오히려 유튜브 하고 나서 다육이 많아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그 전보다는 좀 들었는데 그 전에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는 그 2015년도 전후로 적심하고 잇꽂이 그거를 진짜 매일매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심이 잇꽂이에서 더 잘 되고 잇꽂이가 잘 된다는 거는 제가 아마 많이 좀 알렸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그래갖고 제가 알기로는 농가도 많이 좀 이렇게 참조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뭐 이거를 안 되는데 대요가 아니라 해봐서 됐고 또 외국 사이트도 많이 찾아봤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다육이는 원래 건조한 환경에서 잘 크는 식물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습을 유도를 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런 거는 단기간 짧은 시간에 그것도 추울 때 하면요 효과가 되게 큰데요. 아무래도 온도가 올라가고 습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습에 땅에 그 습이 많이 좀 차요. 그 습에 이제 무슨 가스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데 그게 이제 흙에 따라 더 찰 수도 있고 덜 찰 수도 있고 제가 어저께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은 저희가 안 돼요 많이 얘기를 했죠 어저께.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막지대는 아무래도 그 비가 자주 오질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모래가 흙이 빨리 마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사토를 써봤다 그랬잖아요. 100% 다육식물을 키우는데 이게 마사 굵기에 따라서 물마름이 틀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부분 고수예요. 근데 저도 그거를 그 키우면서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감으로 마사토를 이렇게 깔아주잖아요. 요 정도 중간 마사는 괜찮은데 너무 얇은 마사 촘촘하게 깔아주는 거는요 흙을 잘 마르지 않게 해요. 그렇다고 너무 굵은 것도 그렇고요. 약간 중간 마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너무 굵어도 마르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식물 키우시는 분들, 이제 올해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굵은 바위나 바위돌 밑에는 좀 흙이 촉촉하죠.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래도 그전에는 모래가 많이 섞이는 그 다육이 흙이 원래 좀 모래가 많이 섞이는 게 많아요. 얘네들 사막지대에 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게 이제 그 만들어진 흙이에요. 근데 제가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그게 여름에 걔네들은 우기 때 잠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우기 때가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사계절 내내 간간이 좀 오고 눈도 오고 겨울에는 그러죠.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틀려서 흙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모래가 이게 뜨거운 그 뭐라 그럴까 그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되게 이게 후끈 열기가 되게 많아져요 흙 속에. 그래서 저는 베란다 거리대에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마사토는 그 열기를 식혀주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열기를 식혀주는데 그 마사하고 모래하고 차이점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모래에 이렇게 다육이 흙을 사고 가면 다육이 전용 그 모래가 많이 섞인 흙을 그 티백에 파는 거 아시죠? 2,000원씩 이렇게 파는 그 다육이 전용 흙이라고 해서 그 선인장 흙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파는 흙을 줘요. 근데 그 흙은 제가 분갈이를 그걸 올백으로 진짜 100%로 다육이를 해갖고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애들이 한번 물 주고 나면 흙에 진짜 안 말라요. 그래서 저는 그 흙을,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다육이 흙을 사러 가면 그 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흙이 안 맞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배양토를 사러 갔는데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는 분이 제가 이제 올 100% 배양토로 다육이를 심을 줄 알고 선인장 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는 저랑 잘 안 맞는데 하는데 이걸로 심어야 된다라고 들고 오긴 했는데 역시나 그걸 심고 애들이 물이 잘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흙을 들쳐내갖고 2018년도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흙을 섞어서 심어줬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님들은 그 주는 대로 하원에서 주는 대로 다 이제 가지고 와서 심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란다 거리대나 베란다 안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베란다 거리대는 그래도 흙이 잘 마르는데 베란다 안은 더 덜 마르거든요. 진짜 겨울에는 베란다 안이 훨씬 더 잘 말라요. 따뜻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아파트는 난방을 떼게 되면 되게 공기가 건조해져요. 그래서 난방을 떼게 되면 흙은 더 잘 말라요, 베란다 안이. 근데 추울 때 이렇게 거리대에 나가 있는 애들 오히려 햇볕 보고 잘 마를 것 같은데 들 말라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 진짜 한 달 동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작년에 느꼈는데 이렇게 해갖고 베란다 뭐 거리대 놓고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육이 전용 흙에다가 마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산야초 뭐 다육이 볼 이렇게 섞어 쓰는 건 괜찮은데요. 선인장 흙이라고 다육이 심는 흙으로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 관리를 진짜 그럴 때는 쫄쫄쫄 굶겨갖고 진짜 정석대로 한 달에 한 번에서 아니면 뭐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주셔야지 그런 흙에다가 물을 자주 주게 되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만들어 쓰는 흙보다는 좀 이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경험이 이게 뭐 1, 2년, 3년 뭐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 저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알게 돼서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열기에 오히려 산막지대 그 모래 같은 그 흙에다가 심게 되면요 마사토 차라리 마사토 100%가 낫지 얘네들이 진짜 오히려 흙이 더 잘 안 말라요. 그리고 마사도 너무 얇으면 흙이 잘 안 말라요. 약간 그래서 제가 중간 굵기 마사를 추천을 드립니다. 얇은 촘촘한 마사는 오히려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거를 촘촘한 마사, 중간 마사, 굵은 마사, 대마사. 그러니까 중간 마사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너무 굵은 것도 안 말고 너무 얇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촘촘하면 그 입자에 물이 더 많이 가겠죠. 굵을수록 물이 들어가는 게 적겠죠. 근데 너무 굵으면 그 무게 때문에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 마사가 제일 잘 마릅니다. 그래서 너무 초보님들은 모래가 섞인 뭐 조금 섞인 거는 괜찮은데 모래가 진짜 뭐 70에서 80 막 이렇게 섞인 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모래를 살짝 섞는 거는 괜찮은데 모래가 함량이 높은 거는 좀 저는 비추합니다. 차라리 마사 함량을 높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거리도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얘는 어저께 처음 나왔어요. 마왕 어저께 처음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저희 마왕이 여기도 있어요. 얘가 지금 나온 지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일주일 조금 못 됐어요. 근데 색깔 이렇게 라인을 그리죠. 얘네들이 이렇게 초록초록으로 왔었는데 하얗고 엄청 지더라고요. 새끼도 이렇게 뭐 품고 그래서 하엽을 많이 지나 그랬더니 얘네들이 좀 추위에 약한가 봐요. 추위에 약하고 입장이 도톰하다 보니까 되게 도톰해요. 입장이 도톰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하엽이 질 때 뭐라 그럴까 이게 무름처럼 하엽이 적었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살펴보니까 새끼를 품고 있는데 주로 새끼 품고 있는 애들이 입장이 약간 무른 듯이 제가 다육이 창대를 이렇게 키워봤지만 이렇게 마음처럼 무른 듯이 하엽지는 거는 얘가 처음이에요. 다육이 키우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겨울에는 약간 좀 검게 약간 무르고 검게 한 창대들이 하엽이 질 때는 있어요. 근데 얘는 맑게 그 무른 것처럼 하엽이 지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런 애들 세 개가 다 이렇게 자구를 품고 있고 그냥 그 정석대로 원칙대로 그냥 무르듯이 그냥 깔끔하게 무른 애들은 얘는 마왕이거든요. 얘는 새끼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한번 분갈이 하고 나서 안착이 될 시기 한번 뽑혀갖고 한번 뽑혀갖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착은 안 된 상태인데 너무 햇볕을 못 받아갖고 지금 애들이 힐꺼무리한 것 같아갖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러블리 로즈도 지금 제가 적심한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자구가 이렇게 나왔어요.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두 개. 지금 위에 하나만 보이죠? 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얼굴이 나왔고 이렇게 백봉도 이렇게 자리를 얘네들이 좀 추위에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약한데 햇볕을 좀 노숙을 잘 해주면요 잘 버텨. 요게 상처가 있죠. 이게 작년 11월 달에 냉해를 입었어요. 얘는 얼굴에 화분이 떨어져서 그런 거고 얘는 냉해를 입었는데 얘는 노숙을 열심히 해갖고 같은 온도에 냉해를 안 입었고 예쁜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노숙을 간간히 하다가 이제 좀 영하권으로 떨어졌을 때 나가서 이렇게 냉해를 입었고 냉해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저희 집에 그 제가 어저께 영상에 3월 1일을 5월 1일을 이렇게 바로 댓글에 달려서 알았는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몰랐을 거야 아마. 3월 1일을 5월 1일 날 3월 1일 날 비를 맞고 오후 한 5시 넘어서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갖고 애들이 보면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약간 색깔이 입장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냉해를 입은 거죠 순간. 그래갖고 눈을 절대 맞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이렇게 눈 맞히고 괜히 겉잎살게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눈을 맞히지 않게 하는 게 좋고 슈퍼쿨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네가 사막 반사막지대에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파랑새도 얘를 군생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파랑새가 저희 집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콜로라타 얘도 분갈이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분갈이 하고 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자랐죠 얘네들. 저 예쁜 색을 보세요.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쁜지. 얘가 아기 슈퍼쿨러. 어저께 촬영하다가 안에 들여놨다가 밤에 다시 내놨어요. 색깔 다시 예뻐지라고. 커도 이렇게 큰 애들도 예쁘죠. 큰 애들도 예쁜데 작은 애들은 작은 애들대로 예뻐요. 이렇게 작은 애는 작은 애들대로 예쁘고 이렇게 얘도 얘가 저기 그린 수완인데 8,000원짜리 요거보다 조금 크네. 이렇게 보면 같은 슈퍼클론이에요. 같은 슈퍼클론인데 크기가 제가 한 요 정도만 했을 때 데리고 온 거거든요. 한 8,000원? 8,000원짜리 그린 수완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겁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얘가 지금 튀어나와서 커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작았을 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운 애예요. 2018년도에 한 11월 달 정도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키웠는데 창은 일반 다육이보다 좀 자라는 속도가 빨라요. 빠른데 이제 키워보지 않고 큰 것만 데리고 와서 키우시는 분들은 얘네들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성장이 빠른 거를 몰라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제가 키워봤을 때 일반 그 국민 다육이보다 성장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화분을 좀 크게 심어주고 햇빛 노숙을 좀 잘 시켜주고 그러면요 예쁘고 짱짱하게 잘 키울 수 있어요. 오, 슈퍼쿨러 얼굴 라인이 가운데 생장점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꽃보다 예쁜 다육입니다. 꽃보다 예쁜 다육이. 이렇게 색깔 보세요.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날지. 아, 진짜 얘네들 보면 별 같아요. 밤하늘의 별. 밤하늘 별보다 예쁘죠.
이렇게 아름다운 색을 진짜 냅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근심 걱정 그런 게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을 다육이에 좀 이렇게 중독에 빠뜨리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독일 샴페인도 어저께 밤에 나왔어요. 얘도 이제 거진 베란다 안보다 더 위험한 거실 안에 많이 있었던 애라 이제 뿌리 안착도 잘 되고 해서 이제 차츰차츰 오늘이 원래 좀 날씨가 구름이 좀 많이 꼈어요. 그래갖고 주말에 뭐 구름이 많이 낀다 그래갖고 어저께 밤에 내놨는데 이렇게 처음 다육이를 내놓으신 분들은요 해가 쨍쨍할 때 내놓는 게 아니고요 노숙을 시킬 때는 구름이 좀 많이 끼고 미세먼지가 좀 많고 뿌열 때 그럴 때 차츰차츰 노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우스가 있으면 12시부터 3시까지 하우스를 덮어주세요. 해가 쨍하고 좋은 그런 집은 하우스를 그때 덮어주시면 얼굴이 많이 타지는 않습니다. 홍상생술도 색깔이 예쁘고 얘도 지금 비 맞고 약간 슬슬 물이 빠지기 시작은 하는데 이 스파클론 똑같이 비 맞았는데도 색깔을 더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블랙 라인 애들이 요즘에 대세고 저보고 이제 블랙 맘바, 블랙 킹 뭐 요런 애들이 스파클론 무슨 차이인지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도 다 똑같아요. 사실 이 스퍼클론하고 블랙맘바하고 뭐 이렇게 블랙킹 이렇게 섞어서 파시는 분한테 골라 어떤 게 스퍼킹이에요? 한번 골라보세요. 한번 못 골라요. 저도 키우고 있지만 이렇게 보면 그린 수완도 이런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걸 굳이 얘를 스퍼클론 뭐 이렇게 파는 분들은 아무래도 종류가 많아야 잘 팔리고 좀 달라 보여야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많이 이런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중국에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통신사도 이렇게 이제 자기네가 뭐 협찬을 해주고 뭐 이렇게 연구도 같이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대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 사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가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원래 이게 우리나라에서 다육이를 중국에서 많이 수출을 해갔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인기종을 검색을 아무래도 좋은 걸 비싼 걸 팔아야 가격이 많이 남지 저렴한 거를 많이 데려가서 저렴한 거를 얘네들이 개량을 하고 판매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 스퍼클론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육이에서 창들 중에서 그래도 얘네들 값어치가 있는 이런 애들을 데려가서 아무래도 종자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또 우리 상인들이 판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보고 구분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구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내가 다육이 창을 좀 구입을 하고 예쁜 애를,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요렇게 라인이 아무래도 검붉은 라인이 깊이 있고 좀 라인이 아주 많이 들어간 애들이 아무래도 힐링하고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키멀건 애들보다는 이렇게 보세요. 요런 애들, 얘는 이제 노숙을 많이 안 해서 색깔이 이런데 마왕인데 이런 애들 보는 것보다 이런 애들 보는 게 아무래도 힐링이 더 되겠죠. 예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깊이감이 있는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이 또 햇볕을 스퍼클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다른 애들보다 같은 햇볕을 봐도 물이 좀 잘 들어요. 그리고 베란다 안에 있어도 물을 잘 빼지 않고 키우기 좀 이렇게 무탈하고 수월하다 얘기했죠. 네, 여러분 홍상생술 전체적으로 붉은 애들은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데 홍상생술은 그나마 얘네들은 키우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레드 창 같은 경우 올 레드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 내가 다육이를 시작하고 초보인데 그런 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이 검붉은 라인 있는 애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초록초록하는 애들은 햇볕을 좀 덜 받아갖고 물 이렇게 수분 함량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보기에도 수분 함량이 많아 보여요. 잎사귀에 그래 보이죠. 근데 얘네들은 조직이 단단해 보이죠. 얘가 블랙킹이거든요. 이렇게 블랙킹
블랙핑이 원래 얘네들 제가 이제 그 엑스플랜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깊이가 이렇게 그 검은 라인이 밑에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햇볕을 얘도 지금 그늘에 있다가 나온 지 얼마 안 했는데 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잘 받고 온도차가 한 15도 이상 나는 곳에 두시게 되면요 깊이감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그러니까 색깔도 약간 이게 고급져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체리색 비슷한 그 검붉은색 그런 색이 좀 나요. 와인 비슷한 와인보다는 약간 좀 검붉은색 약간 좀 고급스러운 그런 색깔을 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색깔을 보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보고 좋다 느끼면 머릿속에서 도파민 같은 게 형성이 돼요. 그런 게 이제 많이 형성이 되면 면역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갖고 아무래도 좋고 예쁜 것을 많이 보고 예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건강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을 좀 이렇게 키워보고 아무래도 그냥 재미없게 심심하게 있는 것보다 낫겠죠. 오늘은 이렇게 또 슈퍼쿨런 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자세 홍상생수 홍상생수에다 그린수아 뭐 슈퍼쿨런 그린수아 뭐 같죠. 제가 1930 슈퍼쿨런 그린수아 이게 예전서부터 떠도는 얘기가 같은 아이라고 셋 아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에보니 계열이죠. 얘네들이 에보니 계열이죠. 물어보시더라고 에보니 계열이냐고. 그 저기 뭐 에보니 계열에서 이제 아무래도 꽃대에 이제 꽃이 올라가면 중국분들이 예쁜 우월 그 종자들끼리 부비부비를 해서 그 씨앗을 파종을 해갖고 심어서 탄생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중국 그 다육이 농장이 되게 거대해졌더라고.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보게 되면 거대해진 게 보여요. 그래서 뭐 거기는 물가가 저렴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아무래도 우리 상인들이 뛰어와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시는데 독일 샴페인도 되게 예뻤는데 그늘에다 보니까 색깔이 가운데 진짜 진한 와인색으로 신비스럽게 물이 들었는데 제가 물을 듬뿍 이제 그 분갈이하고 처음에 물을 듬뿍 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온도가 낮을 때 추울 때 더 듬뿍 주면 물이 안 마르거든요. 그 영양제도 얘네들을 한 달 좀 넘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분갈이하고 바로 영양제 주시면 안 되고요. 한 달 반에서 한 두 달 정도 됐을 때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영양제를 주시냐 물을 한번 듬뿍 그 주실 때 물샤워를 한번 저는 하고 나서 식물 바나나 그 수돗물에 아니면 수돗물보다 더 효과적인 거는 쌀 씻은 물에 바나나 껍질을 한 3일 정도 담갔다가 그 의류물을 주게 되면요 애들이 얼굴이 반질반질해지고 얼굴도 많이 키웁니다. 많이 키우는데 우리 집에 좀 유난히 날파리가 많고 벌레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노란 그 알갱이 있죠. 그 영양제 파는 거 원래 영양제를 줄 때는요 날씨가 찰 때 주시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 때 아무래도 그 농가에서도 한 3월 지금 이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비료를 써요. 왜냐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벌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비료를 쓰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식물들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갖고 비료는 추울 때 주시는 겁니다. 추울 때 그러니까 3월 지금 이때 주시는데 저는 사실 사계절 다 줍니다. 사계절 다 주는데 그거는 본인이 집에 벌레가 많이 생기고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잘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우박 비료 뭐 이런 걸 잘못 주게 되면요 벌레 날파리 촛바리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그냥 이렇게 그 티백에 든 노란 물같이 생긴 거 있죠 꽂는 거 그런 집에서는 그런 걸 사다가 꽂아 주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꾸라지 되세요. 바이바이.